네, 이번 시간에 살펴볼 것은 이 저항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항.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생긴 것이 바로 저항입니다. 저항. 자, 이 저항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면,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다리가 두 개가 있죠. 이 다리를 통해서 전기가 흐릅니다. 그리고 이 중간에 있는 요것이 이 부분이 알맹이인데, 바로 이 알맹이를 경유에서 전기가 반대쪽 다리로 흘러나가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 있는 요 알맹이는 그 하는 역할은 뭐냐? 전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것이 요 알맹이가 하는 역할입니다. 그리고 요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저항이라고 부릅니다. 자, 방해한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전기가 흐르지 못하도록 하는 걸까요? 아니면 더잘 흐르도록 하는 걸까요? 예, 당연히 더잘 흐르도록 하는 것은 아닐 테고 전기가 못 흐르도록 하는 걸까요? 예, 그럼 전기를 뽑으면 되죠. 끊으면 되죠, 선을. 그게 아니라 이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전기가 천천히 흐르도록, 더 적게 흐르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저항이 하는 역할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뭐, 여기 제가 못생겼지만 수도꼭지를 한번, 파이프를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파이프가 이렇게 있으면 자, 이렇게 파이프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회전을 무리한다고 했을 때, 물론 물은 어디선가 들어오겠죠. 자, 여기에다가 제가 이렇게 파이프를 연결을 해요. 예. 그리고 요 안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있는 요 수도꼭지, 핸들을 이렇게 돌리면 여기 있는 게 여기에 있다가 밑으로 내려오죠? 예, 완전히 내려올 수도 있겠지만 여기 이 정도만 내려오면 여기로 물이 이렇게 흐르다가 여기 있는 요 수도꼭지를 만나면 물이 더 적게 흐르게 된다는 거죠. 예, 바로 요 수도꼭지와 같은 역할을 하는 즉 물의 흐름을 방해하는 수도꼭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전기에서는 저항이라고 하는 것이고, 저항은 이렇게 생긴 것이 가장 전형적인 형태의 저항입니다. 그럼 이걸 이용해서 이 전기의 흐름을 제어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빵판을 가져올게요. 자, 빵판이 다시 등장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요 빵판에다가 저는 LED를 꽂아놨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죠. 자, 요렇게 생긴 부분을 연결을 하는데, 요 빵판이 붉은색인데, 제가 붉은색을 쓰니까 잘안 보이실 것 같아서, 파란색으로, 녹색으로 바꿨습니다. 자, 여기 있는 부분, 긴 부분이 플러스, 짧은 부분이 마이너스라고 말씀드렸죠? 자, 여기 있는 플러스를 빵판에 연결하고, 마이너스를 역시 마찬가지로 연결을 합니다. 자, 그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렇게가 연결되어 있고, 요렇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플러스에다가 연결할 때는 여기다가 직접 결합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요 다른 열 중에 하나에다가 꽂기만 하면 얘와 연결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낼 수가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행에다가 요행 중에 하나에, 요열 중에 하나에 아무 데나 꽂게 되면 여기 있는 마이너스 극과 연결된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전지를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자, 전지를 가져왔고요. 이 전지는 두 개를 이렇게 직렬로 연결한 상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결합하면 안 된다고 했죠? 이렇게 결합하면 위험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저항을 둬서 이 전기가 좀 천천히 흐르도록 해서 여기 있는 이 LED에 과도한 전기가 흐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번에 제가 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플러스와 이 전지와 연결될 이 전선에 시작되는 이 부분 사이에다가 제가 이렇게 저항을
이렇게 좁게 해서 요 사이에다가 이렇게 꽂아 놓을 수 있어요. 잘안 꽂히네요. 자, 이렇게 선을 좀 이렇게 휘어서 요 사이에다가 이렇게 끼워넣을 수 있겠죠? 계속 휘고 있어요.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여기 어떻게 결합했는지를 보여줘 볼까요? 보여줘 드릴까요? 보여 드릴까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에 플러스 극이 있고요. 그 바로 옆에 칸에다가 저항을 연결했습니다. 그러면 전기는 예, 이렇게 지나가겠죠. 뭐 반대도 상관없고요. 어느 쪽 방향이건. 자, 전기가 이렇게 통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로 이렇게 가는 거죠. 예. 자, 그런데 요거 제가 너무 좁게 집적도를 높이다 보니까 이 너무 밀도가 높아졌어요. 그래서 얘도 있고 얘도 있고 얘도 있고 하니까 얘가 너무 힘들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옆에 칸으로 이동할 수가 있어요. 여기 있는 요것을 뽑아서 그 옆에 있는 같은 행에다가 요렇게 아무데나 꽂아주고, 그리고 여기 있는 요 저항 있죠? 이 저항 힘막 휘어졌죠? 자, 이 저항을 한쪽에 꽂고 다른 쪽에 요렇게 꽂는 겁니다. 자, 요렇게 꽂게 되면,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 요렇게 연결돼 있죠? 요렇게 흘러갑니다. 그러면 얘는 요렇게 요 바다를 건널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얘는 이쪽으로 연결이 되니까 요선과 여기 있는 LED는 요렇게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또 말씀드릴 거는 여기 있는 요 LED는 아까 우리가 했을 때요 더하기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심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그런데 여기에 있는 요 저항은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없습니다. 요 방향을 바꾸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요 저항은 자, 이 저항이라고 하는 요것은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띠가 있습니다. 예. 여기에 있는 요 띠의 모양에 따라서 색깔에 따라서 이 저항이 얼만큼 얼마나 많이 이 전기의 흐름을 방해하는가에 대한 것을 여기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요것을 보면 이 각각의 저항이 얼마만큼의 저항값, 방해하는 값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것 그리고 요거 이렇게 있는데 이두 가지는 어때요? 색깔이 다르잖아요. 색깔이 다르다는 것은 이것들이 갖고 있는 저항값 다르다는 거죠. 요것보다 얘가 훨씬 더 저항값이 큰 놈입니다. 요게. 자, 근데 그 저항값이 얼만지 요런 것들은 지금 중요하진 않습니다. 자, 아무튼 요렇게 해서 제가 저항을 연결을 했고 회로 구성이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건전지를 가져와서 이 건전지를 요렇게 연결을 합니다. 이렇게 직렬로 연결을 했고 그리고 극성이 자, 이쪽이, 이쪽을 저는 플러스로 했죠? 긴 쪽이 밑에, 아래쪽에 있고, 짧은 쪽, 즉, 마이너스가 위에 있습니다. 그러면, 요 마이너스와 연결되어 있는 선은 요것이기 때문에, 요것은 요쪽에 연결을 하고요. 그리고 플러스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은 요것이기 때문에, 요렇게 연결을 하면, 이 둘을 연결했을 때 불이 켜져야 되는 거죠. 자, 근데 불이 안 켜지고 있어요. 켜졌죠? 예. 이렇게 불이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전류가 이 어떻게 흐르는지를 보면 자, 여기에서 전류가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요 저항을 타고 요 바다를 건너게 되는데 요 단절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있는 요 저항을 지날 때 전기가 약해진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전기가 약해지고 요게 요렇게 해서 요 행으로 연결돼서 이쪽으로 들어오죠. 플러스로. 그 다음에 요렇게 들어가서 불이 켜지고 그리고 전기가 다시 나와서 여기 있는 요곳을 만나서 요렇게 흘러서 요 전지의 음극으로 이 전류가 흘러 들어가면서 요렇게 순환하는 이 과정이 완성이 된다는 것이죠. 자, 요렇게 해서 전기와 빵판을 이용해서 제가 LED 램프를 켜는 방법을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 다음 동영상에서 요 전구를 이용 전기 저 전지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아두이노라고 하는 요 기기를 이용해서 여기 있는 LED 램프를 켜는 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